자각턱 보톡스. 시술 직후 또는 시술 며칠 후 일시적으로 턱 근육이 더 튀어나와 보이거나 씹는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며 시술 부위에 뻐근한 통증을 해내 입이 잘 벌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사라집니다. 시술 효과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턱 근육을 많이 쓰거나 오래 씹는 음식은 자제해주세요.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는 드문 경우나 이마 미간 보톡스 시술 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잡아드릴 겁니다. 무거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좋아집니다. 종아리 보톡스는 시술 직후 또는 시술 며칠 후에 일시적으로 종아리 근육이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으면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역시나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. 시술 효과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 많이 쓰는 운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